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김포 골드라인 열차 운행 장애로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차 장애 발생 당시 열차 안전운 부재로 인한 초동조치 미흡과 사고 발생 이후 미숙한 대응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함에 있어 불만과 불안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시로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위탁받아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 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장 인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도의 안전을 김포시가 직접 챙겨야겠다고 판단하고 김포 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차량에 열차 안전원이 탑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열차 안전원은 열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후 승객 대피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 차량의 경우 열차 안전원이 탑승하지 않아 초동 조치가 늦어졌기에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열차 안전원이 탑승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사고 대응 체계의 재정비입니다. 근본 사고 대응에 대해 철도 운영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포시는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계획, 현장 조치 매뉴얼, 연계 수송수단 확보 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안전요원 등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직무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요원은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에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 대시민 안내 강화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근본 사고의 경우 차량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안내 방송까지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김포시는 차량 정전 시에도 열차 안전원이 관제실의 지시에 따라 별도 방송 장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김포시는 현재의 골드라인 운영체계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탁운영 만료기간인 2024년부터는 김포시 공기업이 직접 운영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공공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자체 공기업을 통한 도시철도 지경은 대중교통수단의 공공화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김포시는 원 계약자인 서울교통공사가 김포 골드라인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전사적 지원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협약서와 관련법 등 가용한 수단과 근거를 통해 법적 조치 등을 포함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열차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